도대체 이 큰 배가 왜 갑자기 45도 좌현으로 기울어졌을까요? 선박 설계 전문가들은 이렇게 큰 선체가 그렇게 빨리 큰 각도로 기우는 현상은 쉽게 이해할 수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급격히 방향을 틀면서 물건이 쏠린 거든 뭐 암초에 부딪힌 거든 일단 선박 자체가 안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큰 사고는 안 났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 짚어봅니다. 선박 운항장비 제조업체입니다. KCC전자의 박수환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아, 박수환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박수환입니다. 일단 이 세월호는 이제 만들어진 지 20년 된 배라고 하는데 이 배라는 게 건조 후에 얼마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그 선박의 연령은 정확하게 그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운항을 하면서 또 경계성이라든지 또는 자체의 그 안정성 평가 이런 걸 기준으로 한다면 예. 일반적으로 20년이 그 선박에 사용할 수 있는 일반적인 연령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연령 20년. 법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건 없나요? 법으로 정하는 것은 여러 가지 그 많은 이제 고려될 팩터가 있고 하기 때문에 예. 현실적으로 그 법제화한다는 것은 뭐 현실적 어려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보통은 20년이란 이야기는 지금 이 세월호라는 것은 이미 그 20년을 채운 사람으로 따지자면은 거의 이제 노년기에 접어든 배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에서 쓰던 배를 18년째 되던 해에 중고로 수입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렇게 중고로 수입을 해오는 일은 흔한 건가요? 흔한 정도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국내에서는 그렇게 일본에서 중고선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아, 흔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거의 현실적으로 다 이런다?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 선박 잘 만드는 나라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예. 배를 건조하는 거와 그 운하하는 해운사의 그 여러 가지 경제 논리가 따르는데 어허. 실제로 국내에 그 여객을 운영한 해운사가 상당히 영세합니다. 영세 업체들이다. 대기업이 아니라 영세 업체이기 때문에 예. 그 실제로 지금 그 세월호 같은 경우는 약 알려진 것이 뭐 150억 내외 정도 이 정도 투자를 해서 예. 도입을 한다고 지금 도입을 한다고 했는데 예. 실제로 이 배를 실제로 건조를 신조를 하게 되면 약 한 그 도입한 가격의 10배 정도 한 1,500억 정도 1,600억 이 정도의 많은 돈이 소요가 됩니다. 중고로 사올 때는 150억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냥 이걸 건조를 하려면 1,500억 10배가 그렇습니다. 된다. 예예 예.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영세한 아주 영세한 여객사 연안 해운사 입장에 보면 예. 수익을 창출을 하거나 예. 하려고 하면 새로운 배를 건조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자 그러면 수령이 낡은 배를 사왔다면 우리가 오래된 아파트 리모델링 하듯이 뭐 내부든 외부든 좀 손을 보고 다들 쓰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리모델링 해서 예. 오래된 부분을 수리하거나 그다음에 또 그것이 안정성이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 점검을 해서 예. 그렇게 보완을 해야 되는데 예예. 그런 부분이 이제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 뭐랄까 좀 악용된다 그럴까 그런 게 현실적으로 있는 거죠. 악용된다. 그러니까 겉에 페인트 칠해서 깨끗하게 만들고 뭐 부속품 낡은 거 새 걸로 교체하고 이런 것만 하면 좋은데 해서는 안 될 부분까지 리모델링을 해버린다 이런 말씀이세요?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을 건드린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그 배를 수입을 해서 예. 수리를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또 돈이 들어가게 되는데 예. 그 돈이 들어간 부분을 실제로 또 수익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승객을 많이 실을 수 있고 그다음에 또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있도록 예. 그렇게 이제 증축하는 개념으로 이제 개조를 한다는 거죠. 자, 이 세월호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죠. 네네. 이 세월호 같은 경우는 어느 부분을 뜯어고쳤습니까? 건드려선 안 되는 어떤 부분을? 일반적으로 관행적으로 제가 예측한 대로 예. 객실을 증축했을 것이다. 객실을 결국은 사람 더 받기 위해서 객실을 늘렸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세월호 같은 경우는 예. 실제로 맨 윗데크, 맨 위층에 한 층을 더 만들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1, 2, 3, 4층만 원래는 있었나 보군요. 원래는. 그렇습니다. 예, 예. 근데 지금 이 배는 5층까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5층이 증축된 부분이라는 거죠. 아하, 층수 자체. 빌딩으로 따지자면 한 층을 그냥 올려버렸다. 또 지금 거기 보면 이제 라이프 포트가 위치가 옮겨졌는데 이런 여러 가지 구조가 많이 바뀌게 된 부분은 현실적으로 이런 다른 선진국의 선례를 따진다면 있을 수 없는 그런 개조인 거죠.
5층으로 한 층을 증축한 부분 한 곳. 또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선미 부분에도 객실을 늘렸다. 즉 화물을 실어서 그 바닷속으로 가라앉아서 중심 잡아야 될 부분인데 거기가 객실이 되면서 배가 좀 붕 떠오른 건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뭐 그런 뒷부분도 있지만 그 우리가 사진상에 그 일본에서 건조할 당시와 사진과 현재 세월호가 수리를 한 다음에 사진을 비교해보면 후미 부분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맨 5층이 전반적으로 한 층이 추가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현실적인 문제라고 제일 크다고 있습니다. 보시는 거군요. 5층 중.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뭐 그러니까 라이프 자켓이나 라이프 보트가 있어야 될 곳 장소가 바뀐다든지 이 정도만으로 배가 침몰하는 데 영향, 기울어지는 데 영향을 줬다? 이걸 언뜻 연결은 안 되는데요. 그 실제로 이제 그렇게 정축을 하게 되면 총 톤수가 239톤, 약 240톤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배의 중량이 늘어났다.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에요. 배 자체의 중량이 늘어났다는 말씀. 자체 중량이 늘어나는 것은 화물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는 것도 말할 수 있지만 그 배의 무게 중심이 상당히 위로 올라갔다는 겁니다. 무게중심이 낮게 깔리는 것이 실질적으로 안전한데 선박이 안전한데 무게중심이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상당 부분 이제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으로 따져도 그렇죠. 머리가 무거운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뒤뚱뒤뚱 잘 못 걷듯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하단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직 정축을 하게 되면 많은 그 무게중심이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배가 좌우로 기울통했을 때 제자리로 돌아오는 복원력이라 그러는데 그것이 많이 낮아집니다.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위쪽으로 수직 증축을 한 부분, 한 층을 더 쌓은 부분이 굉장히 이게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수직 증축을 한 다음에 그 무게 중심이 올라온 부분을 내리기 위해서 선조에 쉽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무거운 물질을 그 선조 바닥에 깔아줘야 됩니다. 보완 작업을 했었어야 된다. 지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안 했습니까? 세월호는? 제가 봤을 때는 안 했을 걸로 추정을 안 했을 합니다. 것으로. 왜 안 했을 왜냐하면, 것으로 추정하세요? 왜냐하면 그것도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돈이. 그렇겠네요. 돈이 들어가고 두 번째는 그렇게 또 퍼머넌트 발라스팅을 하게 되면 실제로 재화 중량, 물건을 실을 수 있는 용량이 또 줄어들거든요. 그렇겠네요. 그 공간이 줄어드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건력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런 부분은 사실은 이걸 개조한 다음에 처음에 애초 배가 처음 건조될 당시부터 정확한 경사시험, 그다음에 또 해상시운전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정량화해서 측정한 다음에 그것이 안정성이 있느냐 없느냐 평가해야 되는데 계산으로만 그다음에 또 그렇게 수치적으로만 문서적으로만 한다는 거죠. 그 서류상으로는 절대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증축을 했으면 이것은 반드시 항목에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다 통과될 수 있었다는 건 심각한 문제네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 일반 우리가 실제 문서적으로는 늘상 제가 주관하는 바는 뭐냐면 증축을 하지 마라라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증축을 하는 게 합법이다. 왜냐하면 합법이라는 게 아니라 없다는 거죠. 아예 규정 명확히 자체가 하지 마라.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현재 최근에 푸드트럭처럼 그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자동차 규정은 최초의 그 상황에 재원을 변경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있죠. 선박은 많은 인명이 탐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자세한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국내법이.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확한 규정 없이 그냥 서류 검사로만 하다 보니 이런 일이 발생했다는 말씀. 그러면 이런 개조 확장이 세월호 외에 다른 배에도 그러니까 해당이 꽤 되는 얘기란 말씀이죠? 이런 화객선의 그 도입은 대부분 현실이 다 이렇게 영사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반드시 정개축을 합니다. 거의 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군요. 현실적으로 거의 다 일어났습니다. 거의 다. 알겠습니다. 국내에 있는 다른 화객선들에 대한 점검도 시급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지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CC 박수환 대표였습니다.